유산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유산아 헬스사이언스는 본사에 방문하는 유산아 가족들이 제품 제조 공정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투어 시설도 함께 구비하고 있는데요. 제조 공정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유산아 뉴트리션 제품의 품질 관리는 원료로부터 시작됩니다.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최상의 원료가 유산아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광범위한 안전 품질 검사와 샘플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샘플링을 위해 준비된 원료는 실험실로 이동하여 보다 정밀하고 수준 높은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산아의 연구개발 실험실은 유산아 품질 관리의 핵심 요소로서 미국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인 GMP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료 샘플이 유산화의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순도, 균일성과 구성, 품질 및 강도 등 모든 성분에 대한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곰팡이나 중금속, 효모, 유기성 잔류물 등 오염물질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됩니다.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원료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조 공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다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은 복장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불순물을 차단하는 에어락 시스템과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 제품의 순도와 안정성을 한 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분석과 검증이 완료된 원료는 제조 공정으로 이동하여 유산화가 개발한 포뮬러가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계량되고, 최적의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 분쇄 및 진동 여과기 등을 거쳐 아래층에 위치한 블렌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렌더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를 혼합해주는 공정으로, 원료를 혼합하는 시간 역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나온 가장 적합한 시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완전히 혼합된 원료는 성형 제조 설비로 이동하여 타블릿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산화의 성형 제조 설비는 고속으로 작동하여 시간당 50만 개의 타블릿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조되는 동안에도 각 타블릿의 무게와 두께 등을 관찰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산화는 압착 과정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 매 30분마다 샘플을 연구소에 보내 타블릿의 중량과 두께 측정, 강도와 용해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착 과정을 마친 타블릿은 코팅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코팅 과정은 타블릿 겉표면에 얇은 식물성 단백질 막을 입히는 것으로 제품의 활성 성분을 보호하고 타블릿을 삼키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타블릿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팅이 완료된 타블릿은 최종 검증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샘플은 품질관리 실험실로 이동하여 용해도 검사와 분쇄 측정 과정을 거쳐 유산화가 규정한 순도, 균일성, 품질, 강도 등의 기준이 전체 제조 공정에서 일관성 있게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 세척 과정을 마친 제품 용기는 제품을 담을 수 있게 배열되고, 제품을 담는 과정에서 형태가 불량한 타블릿은 제거되어 동일한 수량의 완전한 타블릿만이 용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와 중량 검사를 거쳐 제품 용기에 뚜껑을 씌우고 라벨이 부착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가 선도와 안전을 위해 제품의 밀봉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용기에 제품 제조 번호를 인쇄하는데, 이 제조 번호를 통해 우리는 해당 제품이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언제 제조되었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 가족들에게 전달될 준비가 완료된 제품은 50만 피트, 약 14,000여 평 규모의 분류 창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를 거쳐 전 세계 유산화 가족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유산화가 원료 선별 과정부터 제품의 생산 과정 단계마다 진행하는 광범위한 품질 관리 테스트와 포장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는 유산화의 제품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산화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조공정 투어를 통해서 유산화 가족 여러분께서 유산화의 제품과 품질에 대한 철학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셨길 바랍니다.